오늘 유다니 네. 또 감동 사연 아이고, 하나를 감동 전해드릴 사연이 있구나. 시간입니다. 네. 자, 어떤 감동 사연이 저희를 또 가슴 뭉클하게 할지 네. 제가 소식 전해보겠습니다. 예. 단비 같은 만남. 예상했던 취업 준비 기간이 무기한 연장되어 공부 외에 어떤 예외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자취방과 독서실만을 오갔었습니다. 그날 또 여느 날처럼 독서실에서 밤을 보내는데 입구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났습니다. 누군가 해결하겠지 싶었는데 소음은 계속되고 서로 눈치만 볼뿐 아무도 나서지 않아 하는 수 없이 입구로 향하자 유리문 밖에 한 아저씨가 서 있었습니다. 주춤거리며 술기운으로 얼굴이 벌건 아저씨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발음이 어눌해 대답이 잘 들리지 않았고 시끄럽게 하면 안 된다고 쏘아붙이고는 자리로 돌아갔습니다. 잠시 후 사장님에게 공부 환경에 신경 좀 써달라는 전화를 하러 휴게실로 향하는데 그 아저씨가 또 독서실을 기웃거리면서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우리 딸도 좋은 데서 공부하고 싶다네요. 나도 딸하고 싶다는 거다 해주고 싶은데 비쌀까 봐 걱정이 돼서요. 여기 많이 비싸요. 라고 말했습니다. 술기운 탓인지 민망해서인지 웃는 아저씨에게 진심이 묻어났으며 생각지 못한 말에 얼이 빠졌습니다. 수상한 사람으로 오해한 게 부끄러웠으며 메모지에 독서실 전화번호를 적어 건네자 아저씨는 고맙다고 인사를 하곤 또다시 비틀거리면서 나가셨습니다. 그날 계획한 공부를 다하지 못한 채 자취방으로 향했으나 발걸음은 평소보다 가벼웠으며 아저씨는 집에 잘 들어가셨을까? 딸은 아빠의 애정을 알까? 메마른 마음이 촉촉해졌습니다. 우리 부모님 마음도 이렇겠지? 나를 위해 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건 가슴 벅찬 일이구나. 건조한 삶, 가끔 이런 단비 같은 예외는 괜찮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네, 이거 어떻게 느끼셨나요? 근데 우리 부모, 에? 부, 아비, 부, 모, 어미, 모. 이 부모의 마음은 이 남녀노소를 안 가리고 그냥 내리 사랑인 것 같아요. 에. 저는 이 사연을 듣고 나서 한 가지 저에게는 교훈인 게, 아, 오해라는 게참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그렇지. 것만 보고서 오해할 수 있구나. 맞아. 하지만 이제 술 취한 사람 왔다 갔다 하니까, 이상한 당연하죠. 아저씨가 여기 와가지고, 왜 이래. 저라도 그래. 그러죠. 뭐 근데, 하는 거예요? 응? 예. 맞아. 그런데 결국은, 아, 우리 딸도 좀 이런 데 좋은 데서 좋은 데서 공부 좀. 공부해서 이렇게 그렇지. 공부하는 환경이 있으면 좋을 텐데, 아, 여기는 비쌀까? 아, 여기 사람들 공부 어떻게 할까? 어떻게 그렇지. 생겼을까? 이런 마음에 술도 한잔 하셨겠다. 그 마음이 계속 가슴속에 응어리져서 잊지 않으셨을까? 그렇지. 근데 그게 공부하는 친구들한테는 어색하고, 저 사람 뭐야? 하고 오해가 생길 수 있거든요. 맞아요. 그러니까, 오늘 사연에서는 그 친구가 분명히 본인의 이렇게 어떤 신경이 더 예민하거든요, 공부할 때. 아, 근데 그럼요. 오해했지만, 아, 실은 그 오해로 인해, 자신이 또 특히나 반성하고, 내 부모님도 저런 마음으로, 날 여기에 또 공부할 수 있게 해줬구나 하는, 저는 그런 교훈을 예, 좀 느꼈습니다. 우리 전국에 계시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, 저 초등학교부터 대학생까지, 우리 진짜 이 학생들이 열심히 지금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꼭 전부 다, 예? 한 사람도 빠짐없이 꼭다 자기 소원 다 이루고 훌륭한 사람이 됐으면 이 준우 형이 진심으로 기도드리고 바라겠습니다. 네, 저도 공부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. 저도 요즘에 저녁마다 전산회계 2급 시험 준비, 전산회계, 혼자 독학으로 저도 뭐 열심히 일하면서 하고 있습니다. 세상에. 우리 저 다은 씨, 일단은 부럽습니다. 공부를 한다는 거는 솔직히 아무나 못하는 거거든요. 그냥 스스로를 좀 뭐라 그럴까? 자신을 예. 위해서 항상 자신을 위해 하는 그러니까 그게 거죠. 대단하다는 얘기예요. 아, 아, 대단합니다. 고맙습니다. 자신을 위하는 게 네. 어쩌면 또 남을 도울 수 있는 큰 일의 시작, 단초가 될 수도 있으니까. 예. 네, 우리 준호 씨도 지금처럼 열심히 즐겁게 사시면 그게 또 저희들을 위해서 사시는 거잖아요. 꼭뭐
공부가 인생의 공부도 많으니까. 아, 그렇죠. 네. 뭐 여러 가지 공부가 있으니까 준호는 앞으로 계속 열심히 모범적으로 네. 모범적으로 살겠습니다. 네. 네. 좋습니다. 자, 따뜻해요. 예.